이제 돌아오면은 이 금발머리는 없을 예정입니다. 언제 돌아오냐? 인사해줘, 나의 금발머리에게. 잘 가라. 오늘은 되게 오랫동안 금발머리를 유지했어서 이제 컬러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머리도 이렇게 탈색을 좀 했어요. 이번에 쓸 제품은 짜란. 제가 예전에도 알틱폭스로 염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틱폭스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도 이 제품으로 해보려고요. 핑크기가 좀 섞여있는 레드를 하고 싶어서, 아니 레드기가 섞인 핑크라고 해야 되나? 희대 아시죠 여러분? 그런 핑크 레드 혀를 하고 싶어서 이런 색깔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컬러는 지금 이런 핑크랑 레드랑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놨고요. 얘네를 좀 섞어서 핑크 레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떨려요. 제가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은 색깔을 해봤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컬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레드 계열은 워낙 물이 잘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른 빨간 머리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뭐 되게 긴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비닐도 두르고 좀 준비를 해보고 올게요. 아, 머리가 이번에 너무 많이 상했어. 저는 일단 버진 핑크를 좀 위주로 해서 요 포이즌 컬러를 조금 섞어주는 정도로 교재해보려고 하거든요. 요번에는 그냥 원 컬러로 헤어 전체를 할 건데 또 이거 컬러를 섞을 거기 때문에 좀 정확한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울을 이용해서 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결국 일단 한번 섞어 볼게요.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더러워 보이지만 자 누에고치라고 생각해 보시고, 보이시나요? 요 정도 색깔입니다. 끼기 전에 머리에 섹션을 좀 나눠주고 탈색이나 염색은 진짜 바르는 순간부터 머리가 계속 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약을 급하게 발랐는데, 이런 세미 퍼머넌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방치를 좀 오래 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엄청 막 더 상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느긋하게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오마이. 엄청 빨리. 어떡해, 너무 떨린다. 제가 그리고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약을 되게 넉넉하게 탔거든요? 약이 좀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좀 무서워. 왜냐면은 이런 빨간 컬러를 잘못하면은 되게 세련된 이모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근데 핑크를 많이 타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아티폭스는 느긋하게 발라도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고 발림성도 좋아서 그냥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크루얼티 프리의 비건 제품이라서 좀 더 안심하고 쓸 수 있기도 하고, 암모니아나 에탄올 같은 성분 없이 냄새도 좀 달달한 포도 냄새 같은 냄새가 나서 약 바르는 동안에도 냄새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색도 워낙 다양해서 마음에 드시는 색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컬러를 아예 섞어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고, 예전에는 가닥가닥 나눠서 여러 가지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시술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샵에서 그런 느낌으로 하려면 아마 몇십만 원은 그냥 뚝딱 깨질 텐데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닦으면서 한다고 닦긴 했는데 그래서 얼굴이랑 온갖 군데 잔뜩 묻었는데, 약 도포 전에 꼭 목덜미 얼굴 쪽에 크림을 두툼하게 바르고 나서 약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비닐로 된 귀마개 있으시면 귀마개도 착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그래도 크림도 바르고 틈틈이 물티슈로 닦아내주면서 약 발랐더니 착색은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약을 다 발랐고요. 지금 무슨 화장실이 상류 영화 살해 사건 장난 것 같은데? 칼도 이렇게 다 빨갛다. 이거는 근데 한번 때밀면 지워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을 바르고 방치는 한 1시간 정도 해주려고 합니다. 비둘기가 찾아왔네. 기다리는 동안 떡볶이를 조금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이 정도면은 완벽하게 됐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좀 감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알틱폭스 제품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번에 샴푸랑 컨디셔너랑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좀 손상된 모발이나 염색모에 되게 적합한 샴푸라고 해요. 아르간 오일이랑 쉬어버터가 들어가 있고, 원래는 제가 이런 컬러를 했을 때는 샴푸에 이런 컬러를 일정 비율로 섞어가지고 컬러 샴푸나 컬러 린스를 따로 만들어서 썼었거든요. 근데 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색깔을 좀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요. 좀 궁금해서 냄새를 맡아봤었거든요. 좀 짜가지고. 근데 되게 베이비 파우더 같은 엄청 파우더리한 향이 나더라고요. 파우더리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럼 머리 감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헤어 컬러가 완성됐고요. 이 색깔 처음 해보는데 피부톤이 엄청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피부톤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컬러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추천하고 싶어요. 좀 되게 과해 보이는데 솔직히 과하긴 하죠. 그지만 피부가 한 톤은 밝아진 느낌? 저 지금 파운데이션 안 바른 거거든요? 금발이었을 때랑 비교해보면은 지금이 훨씬 더 피부가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야외에서 햇빛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물이 빠지면서 약간 이렇게 핑크톤으로 점점 빠질 거기 때문에 이런 진한 컬러를 하면은 빠져갈 때 또 재미가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색깔이야. 물론 지속력이 좀 긴 편이라서
이게 되게 금방 물이 빠지진 않겠지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좀 되게 많이 타가지고 또 한뭉탱이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알틱폭스 린스랑 같이 섞어서 컨디션을 할 때마다 그 제품으로 좀 더 이렇게 리터칭을 해가면서 더 컬러가 오래 갈 수 있게끔 해주려고요. 근데 원래 알틱폭스 제품이 샴푸랑 컨디셔너 둘 다 따로 그렇게 섞지 않아도 되게 유지가 잘 되는 제품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쩌겠어요. 이게 너무 염색약이 많이 남은 걸. 제가 약을 총 600g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머리가 길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긴 편이고 숱도 되게 많은 편인데 오늘 염색하는데 사용한 거는 450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두 통 정도를 사용한 거예요. 한 통도 되게 양이 충분하니까 좀 짧은 기장이시면은 한 통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하실 것 같고 저처럼 긴 헤어라면 한 두 통 정도 준비하시면은 완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Oh my, 닭꿈치.